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여행입니다. 푸켓을 간 후 끄라비와 방콕을 여행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로 거의 모든 계획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끄라비에서 5일 동안 상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병원 갔다 오고 숙소에서 해변까지 걸어서 5분인데 진짜 슬펐습니다. 네, 여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근데 재수술을 했어요.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상처 한 군데가 곪아서 결국 다시 봉합수술을 했어요. 결국 2주 더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방콕에서도 결국 불편하게 다녔어요. 그래도 터미널 21에서 친한 방콕 누나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우후. 숙소 근처 피자집에서 피자도 먹고요. 사실 이곳은 3년 전에 군대 가기 전 태국 여행 갔을 때 방문했었어요. 숙소 근처인데 조금 비싸도 진짜 맛있습니다. 짜또짝 시장도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말 시장이죠. 싸고 괜찮은 물건들을 많이 샀습니다. 20바트? 오, 야. 다 좋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 시장 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갑자기 국적을 물어보더라고요. 치킨에다가 한국 국기를 꽂아서 주더라고요. 서비스 대박입니다. 짜또짝 시장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나름 불편한 몸으로 1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5일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Oh, oh, oh.